나를 지키사
같이 옆 사람과 축복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얼굴 환해지도록 옆에 계신 분을 손 잡고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집에서 택하시고 인간의 신이셨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일어나라 주님께서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을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을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느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변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유만으로도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이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주께 기도하오니 전도제 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제 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빛과 환란 속에 이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선택던 그 선교사로 그리스도 신이 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넌 살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꽃이대로 나 붙잡고 어두운 영광 가운데 붙잡고